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재난 때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을 위해 이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필수 노동자들 많은데요.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정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위해 꾸려진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고개 드시고 입 크게 벌리세요. 아, 소리 내세요. 요양시설 종사자나 대중교통기사도 비슷합니다.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 폐기물 처리,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 이들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필수 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일시적 차원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에서 드러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제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면이 불가피한 사회 서비스 인원이면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이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 10년 후에도 이런 논의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정책들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앞서 경기도는 올해 3월 경기도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 오늘 토론회는 필수 노동자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이에 당사자들을 모시고 경기도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엔 필수 노동자 지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노동자 보호에 의미 있는 걸음을 뗀 경기도. 필수 업종 지정 범위와 지원 계획 등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